안녕하세요, 특장기 박차장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이티 2.5톤입니다 노란색인데, 예, 환경업체 차량이 아니고요, 예, 공항에서 쓰는 차량인데 이 차가 좀 특별해요. 예, 어떻게 특별하냐면은, 예, 더블캡이에요. 2.5톤인데 진짜죠? 오늘 더블캡 한번 외관 먼저 돌아보고 설명드릴게요. 예, 마이티 2.5톤 더블캡. 요건 현대 자동차에서 파긴 파는데 그냥 판매하진 않고요, 카다로그도 없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해서만 나가는 차입니다. 내장탑 내부 길이 3350, 높이 2000, 내부폭 1960. 차 안에 내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유로 6 2.5톤. 직물 시트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계기판, 스티어링 휠, 계기판 보일 거고, 대시보드. 예, 가장 기본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예, 더블 캡입니다. 연문, 조석 연문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예, 스탠딩형 리프트 설치되어 있고요. 리프트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까요? 엄청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유, 속도가 죽었어요. 한번 문 한번 열어볼게요. 만한 차량이라서 이렇게 베버스터 무진동기타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LED 매립되어 있고요. 예, 스위치 단자는 이쪽 벽 쪽에 붙어있습니다. 쬐깐하게 이렇게 층층이 되어있는게 화분을 싣고, 예, 내릴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연문 외부 연문을 열라 그랬는데, 예, 아까 열어봤는데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올려서 닫겠습니다. 네, 조작이 미숙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아, 저도 이 2.5톤 마이티 더블캡 굉장히 생소한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상 진천 한성투장에서 2.5톤 마이티 더블캡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